회사 동료들과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기금을 모아온 안전 씨. 큰맘 먹고 봉사단체를 따라서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케냐로 갈 예정인데요. 저런, 에티오피아 공항 세관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모금액을 가진 봉사단장이 외환반출 미신고로 단속된 겁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관광비자를 지닌 우리 국민께서 에티오피아를 출입국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달러 소지 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얼마 이상일 때 신고해야 할까요? 정답은 3,000달러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 봉사단체나 선교단체가 많이 방문하는 나라인데요. 최근 에티오피아 내 외환 부족 상황으로 반입 출입 관련 외화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출입국 심사 도중 돈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출국 입국 시 미국 돈 3,000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봉사를 위해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께서 신고 없이 10,000달러를 갖고 나오려다 세관에 걸려 3,000달러를 제외한 7,000달러를 압수당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현지화 반출 기준도 있습니다. 출국 시 1회 기준 개인당 1,000비르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단 지부티로 출국하는 경우 4,000비르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실 때는 소지 한도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3,000달러 그리고 1,000비르가 넘는다면 출국할 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